어머니 아버님이랑 많이 부딪히셨겠다. 그죠? 왜 웃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부딪히셨어. 대수님이랑 기수님이랑. 근데 그래서 집안이 좀 많이 시끄러웠었대요. 어? 엄마랑 아버지가 편치를 못하니까 네. 지금 자녀분들도 두 분을 알려주셨는데 이 얘기가 왜 먼저 나오냐. 집안이 시끄러워. 네. 근데 아이들이 다 귀를 닫고 있어 이렇게. 네. 듣기 싫겠죠. 어. 아,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왜 엄마 아빠 두 분이서 그렇게 싸우는 문제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집에 편히 있지를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데 너무 죄송해. 엄마가 욕심이 많긴 많아. 우리 엄마가 이것도 잘 돼야 되고 네. 저것도 잘 돼야 되고 또 이것도 가져야 되고 요것도 내게 돼야 되는데 엄마가 그거를 다 원풀이를 못하고 사셨어. 그죠? 그쵸. 한풀이를 못하고 사셨어.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해. 그래서요 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내가 천불이 나. 엄마가 화병이 나요. 엄마가 천불이 나. 그래서 내 신랑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식들도 네.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화가 나. 네, 맞아요. 왜? 엄마는 노력을 하고 사셨거든. 내가 이 가정 잘 꾸리려고 내가 열심히 사시려고 진짜 진짜 안 해본 거 해본 거 없이 진짜 뭘 왜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 더러운 돈. 그까짓 거 돈. 맞아요. 어? 그게 맞아요. 그까짓 거 돈이 뭐라고? 그러게요. 내가 그 더러운 돈 벌라고 내가 웃으며 진짜 쓴소리에 참으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 입장으로 보면 지금 내 주변에 다 꼴보기 싫어 짜증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니들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쵸? 그래요. 한이 맺히고 원이 맺힌데 아유 또 눈물부터 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너무 한스럽게 사셨거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아유. 사람들은 왜 내 탓만 해? 아유 참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날 탓 내 탓만 한다고.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하지만 엄마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산 거 인정해 한다 이거야. 네. 근데 방법이 틀렸어. 제가 열심히 산 방법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한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그거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욕심에 맞춰서 네. 다루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어, 왜? 네. 내 남편은 내 뜻대로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진작에 포기했어 엄마가. 네. 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면 막 발악을 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 그냥 얌전하게 있어주면 감사한 거야. 그쵸? 근데 누가 이 둘 중에 좀 집 밖에 안 나가는 듯이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밖에 그러니까 사회성을 좀 키워주고 싶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에 대해서 되게 계획적으로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잘 못 따라와준 자손이 있나 봐. 네. 응. 근데 그게 아들이야? 아들이에요. 응. 왜냐면 여기를 보면 이분도 되게 욕심이 많고요. 아들이요? 원래는 성향상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 네네. 욕심이 많아야 되고 사회성이 밝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근데 엄마의 기준으로 내 가족들의 기준으로 내가 그거를 뭘 하려다 치면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돼서 엄마 입장에 걱정돼서 그쵸. 이 아이가 좀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고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고 꽃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했던 말들이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됐어 엄마야. 요즘 와서 느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라고, 이렇게 해보자, 아들,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엄마도 솔직히 말 예쁘게 못 하는 것 같아. 예, 네, 그래요. 말을 예쁘게 못 해. 예. 마음은 예뻐. 예. 내 아이들 소중하고 예쁜데, 방식이 틀렸다 그랬잖아, 내가. 예, 예. 말을 예쁘게 못 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야,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안 돼. 맞아요. 그런 식이었죠. 그럼 엄마 또 이거는 어떨까요? 왜 이 아이는 그래도 엄마한테 처음에 많이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아이야. 엄마랑 은은공론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엄마가 싸납배기지만, 싸납지만, 엄마가 열심히 사시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되게 노력하고 힘들게 사시니까. 예. 아이가 처음엔 안 그랬어. 근데 이제는 귀 닫았다고 했잖아, 엄마. 예. 듣기 싫어. 왜? 엄마는 내 자존감을, 내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자존감을 낮아뜨리게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그게 누가 내 자식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겠어, 엄마? 그치. 그냥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이렇게 했던 게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된 거야. 그런 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은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왜 내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내 가족들이라도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응원을 실어준 게 아니라 그렇죠. 의논할 상대가 없었죠. 상실감을 줬어, 시작도 하기 전에.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그래, 엄마 말대로 이것도 못하는 아이고 저것도 못하는 아이구나. 해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에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렸다고. 단정해버렸다고.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못해. 왜? 난 이미 못하는 아이거든. 자기가 스스로를 가둬놨어. 근데 이제라도 이 아이가 좀 어떻게 하면 바뀔까?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올까? 너한테 억만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다. 너한테 천만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다른 또래들처럼 밖에서 돈벌이 하고 직장 갖고 친구들 새기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제 가정 꾸릴 나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내 아들을 보면 너무 속상해. 내 탓인 것 마냥. 내 아들이 뭐가 못나서 저러고 있나. 맞아요. 응? 사지 멀쩡하고 멀쩡하게 생긴 놈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도 아니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친구야, 엄마. 예, 그래요. 맞아요. 그냥 엄마가 조금 그거를 진작에 먼저 알아줬더라면 이 친구 잘 회사 다니고 잘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 자존감을 너무 떨어뜨려놨어, 엄마. 그러게요. 칭찬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칭찬 한 번에 힘이 돼서 10가지를 할 수 있고 100가지를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칭찬이라는 건 엄마 모르겠어. 진짜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살기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못했던 게 그게 그러니까 엄마도 속상한 거야. 저도 속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고 내 가정 꾸리자고 나도 열심히 살아와서 억척같이 살았던 게 내 아이한테는 상처야. 그렇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돈 벌었다고 얘한테 상처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치니 마음만 성급했고 그렇죠. 빨리 뭔가 결실을 이루길 바랬고 내 아이가 그걸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못 따라와주니까 그 화풀이를 내 아들한테 말을 예쁘게 못하고 너 안 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야 그딴 거 할 거면 하지 마, 그게 뭐 일이야, 그게 뭐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밖에 못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내 아들 내가 망친 사람밖에 못돼. 그러게요. 어. 근데 또 그래도 또 지가 나이가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근데 엄마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으면 좀 바뀌지 않을까. 엄마 생각엔 그렇지만 예. 이 분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가 엄마 부모님 밑에서 벗어나서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니까? 그 힘을 키워줘야 될 때
키워주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학생 같은 거야. 내 진짜,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이 돈 벌어오고 그냥 집에 살게 하고 밥 주고 하니까 내가 빨리 나이가 먹었으니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절실함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절실함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려 놓은 거지. 그럼 뭐 도대체 언제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 없으시대? 얘기는 이제 안 하셔. 아니에요, 자기가 맨날 알아서 한다고. 예, 자기.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가끔가다 뿔쑥뿔쑥 한번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네가 뭐가 못나서 대학교 4년제 다 나오고 네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이러고 있냐. 아까 남들처럼 딱 그냥 남들처럼만 맞아 그냥 보통만 할 거 사회생활하고 아가씨 새기고 연애하고 이렇게 하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데 근데요, 그냥 이분을 느껴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사회성을 키운 게 아니라 가상의 엄마 뭔가 컴퓨터 속에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내 살아있는 내 인간의 나라는 존재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 컴퓨터밖에 모니터밖에 안 보여 나는. 그 요즘 모니터만 보고 그 속에서는 너무 자유로워 엄마. 예. 그런 거 있잖아. 맞아. 거기 안에서는 내가 막 이렇게 된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루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거 막 하는데 내가 그 모니터를 딱 벗어나는 순간 무서워. 세상 밖이 무섭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되고요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요 뭐가 탈이 났고요 그런 거 다 떠나서 너무 죄송해. 엄마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말 해서 너무 죄송한데 엄마 공이 컸어. 엄마의 말로. 어? 그렇지. 아무래도 제가 제일 독서를 해도 제가 제일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고. 했어. 네, 남보다도 못하대 엄마.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못하지. 왜?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예전처럼 이 친구 어렸을 때처럼 하잖아? 가만히 안 있어 이제. 그게 무서워서도 엄마가 못하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엄마가 이거를 못 깨달았어. 근데 이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아 엄마야. 예. 그죠?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 자존심 되게 세신 분이야. 그쵸? 나는 남들한테 나쁘게 한 거 없어. 난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큼의 나쁘게 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내 아이를 보고 엄마가 저렇게 아이한테 이런 말해서 저 애가 무너졌네 마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옛날에는 화가 났어. 니들이 뭘 알아 나에 대해서. 그쵸? 예. 근데 이제는 엄마가 그거를 조금 뉘우치기 시작을 하셨다고 인정도 하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엄마 엄마부터 아이를 좀 안아주시고 이제라도 이 아이가 똑같이 할 거야 엄마랑. 말 뻔새 없이 해. 네, 뻔새 없이 해요. 이쁘게 안 해 절대. 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진짜 그게 다라고. 그렇잖아 엄마? 그렇죠. 모르는 거야. 아이가 그냥 나한테 보고 자라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방법밖에 못 배웠어. 말을 이렇게 하는 것밖에 못 들었고 예쁘게 하는 말들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표현력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엄마가 아이들한테 좀 따뜻하게 네네. 말을 해주고 조금 이렇게 격려해주고 나이 많이 먹었으면 먹은 거고 적게 먹었으면 적게 먹은 거야. 딱 애매한 나이예요. 예. 그치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집에 있었다고 앞으로 잘 못 살아는 법 없어. 네. 그쵸 엄마? 네. 그러니까 너무 안달복달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요. 그거를 한 2년 정도 가져는 이렇게 겪잖아? 네. 그러면 이분도 내 컴퓨터 안에서 뭐가 움직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뻗쳐나갈 일이 있대.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일을 그쪽으로 할 일이 이 친구가 그거를 깨우칠 거라고. 지금은 그 인터넷 세상에 글과 말들 속이 다 막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막 자지우지할 것 같고 하긴 해. 그리고 돈 벌어야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엄마가 좀 따뜻하게 해주고 집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시면 다시 생각이 조금 바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렇다고 해서 엄마 너무 자책하시면서 또 엄마 가슴에 대목 박지 마시고 스스로 그냥 그거야. 내가 깨우치면 되는 거야. 뉘우치면 되는 거야. 그게 시작이잖아요. 응? 우리 아들은 좀 늦대는 아들인가 봐요. 늦게. 아, 되게 뭐가 일이 좀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늦게. 이분한테 뭐 큰 거 이제 바라지 마.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아유, 해야 되고 너 4년제 나왔으니까 큰 대기업 들어가서 뭘 해야 네? 되고 바라지 마시고 예, 용돈 벌이라도 자기가 해서 네. 쓸면서 자기 좀 내 자존심 이렇게 네, 높게 예, 되고 예, 자존감 예. 높아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천히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엄마가 문을 두들겨 주시라고 이제는 네네 그동안에는 서로 원망했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원망하고 살았어 그쵸? 예. 근데 이제는 엄마도 그게 아 내가 이 아이한테만 원망할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우쳤으니까 요즘 많은 걸 깨우쳤어요 그쵸? 네. 그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둘째 분은 똑똑해 너무 똑똑해 딸내미요? 자기 잘났어 뭔 말인지 아시죠? 네네 너 조금 섞어놓고 아니면 차라리 바꿨으면 네. 좋았으려마 그러지를 못한 게 엄마가 한이 됐다고 네. 살면서 그런데 가끔은 한 둘이 섞어서 반씩 나눠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사셨나 봐 다요 이 친구는 심성이 착해서 못했어 예, 우리 맞아. 엄마가 내가 있잖아 우리 엄마가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사니까 말을 다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애가 더 꺾이기 쉬웠던 그렇지. 거고 예. 이 친구는 해주면서도 할 말 다 해요 이러기 바빴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상처를 받았어도 오빠야? 오빠처럼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대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의 상처는 안 받았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상처가 네.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나 혼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은 있다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 친구는 솔직히 걱정 안 해 몰라 엄마 그냥 너무 죄송해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나도 그래서 말 뽀새없게 하고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사는 게 힘드니까 그게 이쁘게 안 나가더라고 예 맞아요 그치만 앞으로 앞으로라도 고쳐볼게요 엄마가 그거를 잘 해주시면 네네. 우리 가정 변화할 수 있어 왜 없어 그러게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노력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엄마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장 노릇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대장 노릇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사주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 밑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네. 내일처럼 하셔야 되고 억척스럽게 일을 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물 장사라든가 술 장사라든가 뭐 호프집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고 내가 뭔가 자지우지하게 사셨어야지가 맞다고 그쪽으로 일하신 적 없으셔? 그쪽으로 남의 밑에서 일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장 노릇 하신 게 아니라 그쪽 관여해서 예, 일을 하셨 그쪽 하셔... 관여해서.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주로 그쪽 쪽으로만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더러운 돈.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그까짓 거 돈 뭐라고 내 인생을 갖다가 내 삶을 갖다가 근데 그거 아니면 엄마 또 딱히 할 것도 없고 딱히 다른 데 가서 내 직성대로 풀리지가 않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쪽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엄마 팔자가 그런 걸 그냥 여지껏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거 엄마가 그냥 내 스스로가 마음 먹고 뭐 이쁘게 마음 먹으면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일 아니에요. 전부 실전 같은 거 하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거기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못하고 제 가게를 하려면 다 그것도 이제 요즘 경기도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돈도 또 없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런 취업을 하려고. 근데 주변에서 아이고 제가 문제 엄마가 할 수 있을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수, 못할 텐데 그래서 급하면 다 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고 나 뽑아주는 데 없을 때 그래도 내 나이로서 일할 수 있는 데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보험 삼아 내가 이번에 노는 동안에 땄거든요. 땄는데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성격이 막 욱한 거 올라오는 것도 맞아. 있고 막 그런데 차라리 그런 거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이 차라리 나아요. 에, 에. 제가 노래방에서 실장했는데 차라리 그쪽이 나아. 그치 그게 속 편해. 속 편해요. 속 편해. 막 그 막 거기 뒤치사거리하고 거 비위 맞추고 핵지연정 예. 내 속은 내 직성은 그쪽에서 풀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따놓으신 건 좋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예. 더 나이 먹고 써먹을지 예. 그걸로 또 도움이 나중에 될지 모르겠지만 예. 당장 엄마가 그 일한다고 해서 예. 그 길로 100% 갈 것 같진 않아. 잠시 잠깐 알바식으로라든 예. 뭐 몇 개월 엄마가 이게 지금 돈을 못 버시니까 그쪽으로 힘드시니까 몇 개월 이렇게 그냥 땜하듯이 조금 돈 들어온 일로 하시겠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엄마 거기 오래 못 다녀. 그러니까 올 말, 네. 올해, 신축년, 네. 네. 연말이든 내년 초든 해서 우연찮게 또 그쪽으로 엄마 원래 하시던 쪽으로 손 닿을 일이 있대요. 진짜요? 네, 다시 그러니까 조그맣게를 하든 뭐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해도 100% 엄마가 제가 뭐라,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100% 엄마 돈으로 차린다라고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바지 사장이든 예, 예. 뭐든 중간 역할 하듯이 뭔가 이렇게 우연찮게 내후년에 내후년 초에 내후년이요? 내후년이면 나이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맞나? 아 이게 지금 딱 음력으로 보면 중간이잖아. 아 그니까 내후년이면 내년 지나면 난 신축년 21년을 내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음력으로 하면 아직 11월 3달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22년? 내년이야. 아 내년? 아 그치. 에이. 내가 지금 자꾸 나 헷갈려. 우리는 음력으로 얘기해서 내가 헷갈린 거야. 내후년. 내후년이 2022년. 2년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다시 내가 그쪽으로 일을 누구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 나도 돈을 벌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커. 아 그쪽 쪽으로요? 응 엄마 원래 하던 쪽으로. 아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 자격증 딴 걸로 활용을 해보셔. 뭐 따보고 그렇죠 따놨으니까 해보기라도 해야지 내가 진짜 맞는지 못하는지 다들 못 믿어요. 나는 올해는 못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써먹어는 봐야지. 네. 엄마가 또 나쁘신 분은 아니니까 엄마가 욱하는 성격이 있고 막 뭐 그래서 살살 그리고 잘할 땐 잘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네.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엄마가 시작이 엄마 마인드가 좀 예전보다는 작년보다는 네. 좀 유해졌어. 맞아요. 그전에는 엄마 싸나빼기였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맞아. 많이 내려놓고 막 처음엔 누가 나 조금만 디스하는 것 같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가서 붙여야 돼. 싸움 붙여야 돼. 네. 근데 이제는 고개 조금 많이 잦아들었어, 엄마. 부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안 그랬으면 나도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저도 제가 뭐 생활이 좀 살만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성격이 안 칼져졌겠어요.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맞아. 부딪히고 막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싸움쟁이가 된 본의 아니게 됐고 또 일을 또 그런 쪽에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또 막 욕도 배우게 되고 막 싸나워지고 그러니까 그 화풀이라든가 네. 내가 뭔 누리고 살았던 거 내 자식들한테 빨리 뭔가 채워주고자 이루어주고자 했던 쓴소리들이 내 아이한테는 큰 상처고 그게 이렇게 발목 잡힐지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라도 내가 그랬잖아. 이제라도 엄마가 아셨으니 다행이고 네. 그러면 엄마부터 변화시켜주시면 네. 아이들 또한 천천히 네. 엄마 30년 넘게 막 무시당하고 막 주눅들어 살다가 갑자기 나를 막 띄워준다고 해서 이 친구가 막 갑자기 막 나와서 신나서 나가 못해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엄마 네. 기다려주세요. 서서히 그렇게 서서히 마흔 전까지는 분명히 움직일 일이 있으실 거야. 네. 마흔 전까지요? 네.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그만큼 정말 깊어 상처가. 그만큼 너무 깊어. 그러게요. 제가 봐도 참
그렇다고 은둔 생활하는 건 아닌데.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닌데. 네. 이 그 나만의 세상을. 네. 그냥 컴퓨터가 아닌 밖으로 좀 나갔었더라면. 네. 좋았으려만 이분도 독하지를 못하니. 네. 이 동생처럼 독했으면. 밖으로 나가서 차라리 엄마 연락 잘 안 하고 그냥 나쁜 아들로 살았을 거야. 어? 자기 막 할 거 하고. 그렇죠. 그냥 자기가 돈 벌고. 네, 네. 근데 심성이 착하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를 또 거역하기도. 그치.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병이 생긴 거라고. 지가 병이 생긴 거죠. 그치. 네,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끼어 맞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을 따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도 좀 많이 내렸고 더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억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깨우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억지로 해, 그게. 네, 돈이든 자식이든 인생이든 뭐든 억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제서야 깨우치지만. 그래서 이제 술리껏. 근데 조금 좀 아쉬움은 항상 있죠, 아들에 대한. 아쉽지만. 내 자식이 그냥 내 밑에서 내가 태어나게 했지만 엄마 소유물은 아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커서까지 막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 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 순 없어. 맞아. 그치만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공을 갖다가 그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얘네들 자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내가 얘네들이 나쁜 길로 안 빠지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지? 내가 너 낳잖아. 내가 너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너 키웠잖아.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살아? 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맞아. 그쵸? 네. 이제 앞으로 고칠게요. 네. 할 수 있어. 오늘 제 아주 전곡을 칵 찔러서 말씀해 주시네요. 아, 정말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느낀 바예요. 요 근래.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에 저도 또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내가 있잖아 나한테 뭐라고만 했지 내 서름과 내 한은 알아주진 않았다고 사람들이. 근데 빗대서 보면 엄마도 불쌍하고 내 자식도 불쌍한 거야. 제 인생도 불쌍한데 또 엄마만 하면 또 자식이 또 더 먼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저 녀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